담배로 피할지, 아, 담배. 담배는 제가 이제 생지부양하면서 그렇게 자꾸 고민인데요. 제일 잘하는 데가 보건소 금연센터예요. 보건소 금연센터에 청소년을 위해서 나를 따로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배 피는 애 있으면 거기 보건 클리니카, 물론 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아니면 저기 SDA, 그 삼육, 거기 금연학교 있어요. SDA. 거기가 제일 권위가 있고 하지만 동네, 거기 멀면 동네 보건소에 가서. 정말, 저는 담임하면서 그랬어요. 니네 술은 먹어도 담배는 절대 피지 마. 내가 담배를 17살에 피워서 친구, 형이 피워볼래 하는 다음에 내가 그 형도 정말 원망스러워. 쓸데없이. 근데 17살에 피워가지고 40살까지 피웠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담배는 피지 마.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뭐다? 우리 마누라. 그래서 지금 우리 마누라 사실 속으로는 금연이나 담배 끊는 게 제일 잘한다.